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원가액의 마지막 부분, 제품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별 원가 계산은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뉩니다. 네,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원가 계산은요, 성능, 규격, 품질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합니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한다고 그래서요, 제품 하나하나 계산한다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원가 계산에서 가장 정확한 거는 제품 하나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제품 하나하나 계산하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 계산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므로 좀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현장에 작업 지시서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제조 지시서라고 그러죠. 그럼 그 제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고요. 그 만들게 된다면은 그 제품에 사용된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해당되는 작업 원가표에다가 상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제품 하나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 작업 원가표만 보면 얼마에 완성이 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작업 기록이 복잡할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원가 계산은 매우 정확합니다. 시간과 비용은 많이 소요됩니다. 핵심은 간접비 배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제품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과 이제 비용 면에서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이 개별 원가 계산을 쓸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루에 1,000개씩 만들고 있는데 제품을 그 1,000개의 제품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면은 정확도가 높겠지만 상당히 비효율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계산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한꺼번에 전체 들어간 비용에서 생산한 수량으로 나누면 하나당 원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하나 계산했을 때보다 정확도가 낮겠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게더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계산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품별 원가 계산에는 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은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지만 대량 생산하는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업종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 업종에다 중요 표시하십시오. 건설, 조선, 항공기, 주문에 의한 가구, 그 다음에 기계 제조업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이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특성들은 뭐냐면 정확도가 우수한 거예요. 정확도가 중요한 겁니다. 정확도를 생명으로 하는 거, 많이 생산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개별 원가 계산을 택해야 되는 거죠. 개별 원가 계산의 종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계산하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법이 있고요. 하지만 매달 생산하는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의 경우에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정상 개별 원가를 택해야 됩니다. 정상 개별 원가는 실제 개별 원가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서 배부하는 거죠. 예상해서 배부해서 그 다음에 기말에 그 조정을 해가지고요.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그 차이를 회계 처리해서 맞춰주시면 그게 더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전체 사용한 비용, 제조원가 총액을 생산한 수량으로 나누어서 하나당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죠? 예. 한꺼번에 몰아서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종합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업종으로서는 연속된 공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이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 여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소품종 대량 생산 업종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특징을 잠깐 보시면요. 특징을 보시면은, 동일 공정의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하나당 제품 원가를 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원가는 평균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볼펜을 하루에 1000개 만든다 그러면, 볼펜 하나하나에 주입된 잉크가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 원가 계산이 전체 차지하는 제조 원가에서 정확도 면에서 그다지 중요하고 중요한 게 아니므로 그 하나하나의 볼펜의 평균 금액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가정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동일 공정의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해서 다 똑같은 종류의 볼펜이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똑같은 종류의 볼펜이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도 비슷할 것이다. 가정하에서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 종류의 제품이다 보니까 간접비가 거의 발생될 일이 없어요. 간접비는 여러 개의 종류의 제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똑같은 종류의 제품이다 보니까 똑같은 비용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 방법도 개별원가 계산과 달리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계산하지 않고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 방법은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종합원가 계산의 종류에는 그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걸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제품이 나온다. 이걸 단일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재빙업, 제염업 이런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공정이 두 개 이상을 거쳐서 공정 두 개 이상이 걸쳐서 완성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화학, 재지, 제장에게 속합니다. 조별 종합원가 계산은요, 공정도 두 개 이상이고 종류도 두 개 이상일 때 조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은요,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되는 건데 그게 마지막에 나올 때는 다른 종류로 좀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공정에서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다른 종류로 바뀌는 거예요. 정유소를 잠깐 보면 기름을 정제를 해가지고 처음에 정제를 해서 나오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시발유, 경유, 등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정육점에서 고기가 나올 때 가죽, 뭐 살코기, 뼈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계속 판매하는 거죠. 낙농업에서 해당되는 게 나올 때 우유, 치즈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은요,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과 비슷하게 동일한 종류에서 동일한 공정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등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쪽에는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처럼 종류가 따로 다른 종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예요. 똑같은 종류인데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것들을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종합원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의 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총 제조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입니다. 여기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생산량입니다. 그 생산량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되냐 이거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그 생산량을 완성된 제품의 수량뿐만 아니라 완성이 안 된 것도 같이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이를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된 수량뿐만 아니라 완성이 안 된 수량까지 전부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완성이 안 된 게 100개가 있는데 50%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50%까지를 완성 수량에다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은 100개 곱하기 50% 이렇게 합니다. 100개가 완성이 안 됐고 50% 됐다 그러면 100개 곱하기 50%를 하면 되죠. 그럼 50개가 나오게 됩니다. 애초에 50개만 작업했다면 완성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공장에서 만들다 보면 그 100개를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생산해서 계속 진척해 가는 거죠. 계속 가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재료도 투입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수량에서 배제한다면 계산의 정확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량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량 부분에 이 환산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환산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완성도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과 관계되는 특징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평균법, 선이손출법, 후입손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선입손출법과 평균법입니다. 따라서 그 선입손출법과 평균법의 공식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파트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중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은 다 학습했으니까 이 제품별 원가 계산 단원에서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숙지해야 될 게 종합원가 계산의 개념이고요. 그다음 계산하는 방법에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두 개의 차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착수된 게 먼저 완성된다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번 연도에 완성된 것만 계산하겠다는 주의고요. 평균법은 올해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된 게 작년께 완성이 된 건지 올해 투입된 게 완성이 된 건지 실무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수하게 올해 것만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작년에 완성 안 된 거하고 올해 완성된 것 그다음에 올해 완성이 안 된 것을 합산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작년과 올해 거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서 하겠다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절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외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4단계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부분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분자에는 총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총비용이 작년께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분모에는 이제 수량이 들어갑니다. 이 수량에는 완성이 안 된 환산량까지 다 반영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구해서 단위당 원가만 구해내면 결국에는 종합원가 계산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수량 파악하는 걸 먼저 해요. 수량 파악하는 거. 즉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걸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두 번째로 작업을 합니다. 두 개 각각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면
이제 하나당 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1단계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한다. 완성이 안 된 것까지 수량을 계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에 사용할 그 비용을 요약한다. 3단계, 4단계. 그래서 결국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마지막 단위당 원가를 구했으므로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거하고 완성된 것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1단계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고 그랬으므로 이 단계에서 해야 될 거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좀 차이가 있는데, 선입선출법은 순수하게 올해 투입된 것만 가지고 올해 완성된 걸 계산하겠다는 주의입니다. 평균법은 올해 완성된 거 얘는 작년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작년 걸 빼지 않고 작년 거하고 올해 걸 포함해서 하겠다는 주의입니다. 뭐 한 달 단위로 따지면 저번 달하고 올해, 이번 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 단위로 따져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올해 완성된 물건이 있다면 그 완성된 물건에서 작년 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작년 걸 빼고, 그 다음 올해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그 물건을 더해서 순수하게 올해 완성된 것만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그 이론은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절차 하에서 계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료 파악할 때, 물량의 흐름 파악할 때 작년 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완성된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 완성이 안 된 것도 필요하죠. 올해하고 관계되는 게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이고요. 이건 작년 거와 관계되는 거죠. 작년 거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올해 완성된 거에는 반드시 작년에 완성이 안 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평균법에서는 올해 완성된 것 중에서 작년 것을 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작년 거고 어느 게 올해 완성된 건지, 올해 투입돼서 올해 완성된 게 있을 거고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완성된 게 있을 건데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완성품에는. 그 중에서 작년 것을 어떻게 빼냐 이겁니다.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그 자료는 필요 없다. 그런 주의입니다. 첫 번째 물량의 흐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다르죠. 그럼 얘는 기초 제공품이라는 게 하나가 없으니까 계산 방법이 매우 단순할 거예요. 단순한 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수량부터 먼저 파악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 보면 올해 완성된 수량에서 작년 거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수량을 빼요. 그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수량은 환산량으로만 계산이 가능하겠죠. 100개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게 70%밖에 작업이 안 돼서 그런다. 그러면 그 70%에 해당되는 수량을 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거의 수량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 수량이,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 안 된 수량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 수량이 이번 연도의 수량만 되는 거죠. 평균법은 올해 완성된 수량에 반드시 작년께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 금액에 작년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올 경우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평균법의 수량이 크게 됩니다. 단, 작년에 전부 다 완성을 해서 기초제공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둘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법의 수량이 선입선출법의 수량하고 비교해서 말을 하라고 한다면 같거나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요. 쓴, 배분해야 될 쓴 그 총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은 이번 연도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연도의 총 비용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번 연도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봐요. 근데 평균법은
작년 거하고 올해 것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도 작년 거 비용하고 올해 거 비용을 같이 합산합니다. 작년 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용 부분에 잘 보면 분자에 써야 될 이 비용 파트를 잘 보면 원가 파트를 보면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할 때는요,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하니까 재료비 가공비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단위당 원가가 나옵니다. 단위당 원가는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 총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총 원가 작년 거에다가 작년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이번 연도 단기 투입 총 원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을 합니다. 평균법의 분자 금액이 선입선출법보다 큰 만큼 분모 금액도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균이 나오는 거죠. 정확도가 선입선출법보다 떨어지지만 실무상 사용하기에는 편합니다. 이렇게 단위당 원가가 나오면 그 뒤에 이제 기말의 제공품하고 완성품 원가를 각각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디까지가 나오게 되냐면요. 주로 회계 1급 시험에는 2단계에 해당되는 그 수량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는 있는 단위당 원가 계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부분을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 4단계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는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이 원가 회계라는 게 계속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빨리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셔서 풀면 점수가 원래 그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론 시험이 어려워지는데 이론 시험 파트에서 원가에게 다득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제 공손품하고 작업폐물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손품은 뭐냐면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규격, 일정 수준, 이런 데 미달이 돼서 만들어지는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원가에게서 말합니다. 그래서 공손품 나오면 불량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불량이 나오게 되면요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불량이냐 비정상적인 불량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 정상적인 불량이라 하면 공장에서 아무리 예를 써도 어쩔 수 없이 뭐 천 개 하나 정도 불량이 나오는 경우 그 불량은 제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발생된 그 불량은 해당되는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공가는 그래서 원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수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공손이 발생된다면 이 부분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므로 그 비정상 공손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요. 작업폐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손품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작업폐물이라 하면 제품이 완성되고 남은 그 부스러기들을 말합니다. 특히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불량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래서 구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스러기들은요, 결국에는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게 부스러기다 보니까요, 이 부스러기만큼은 제조원가에서 감소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작업폐물,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고 공손품, 불량품이라는 거 이렇게 이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되겠어요. 개념 좀 파악만 하면 이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보기에 가끔씩 나오고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거 이런 부분에 이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고요.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합원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2단계하고 4단계 공식을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